예, 김성경 목회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늘 보면은 오게 되면은 우리 여기 노인회장님도 본회장님도 계시고 소비회장님도 계시고 기관사회단체장 모두 계시지만 또 체육대 같은데 특히 와 보면은 협력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다른 데서 줄줄줄 얘기를 했는데 북내면에 오시니까 뭐 생각이 많으신지 이렇게 해서 또 아주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냐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북내면 출신의 시장님이 되시고 저도 이제 양평군수로 한 10년을 넘게 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에 발전이 좀 덜 됐다, 그 면이. 근데 우리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잘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효원한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요.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국회의원 될 적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예, 그리고, GNP가 한 3만 2천 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와 양평이 정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무를 상상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양평을 제외하고 여주에 우리 원주서부터 여주까지 오는 전철 복선 전철화 사업이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금년도에 6월 안으로 착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강천역이라는 것이 신설이 돼야 거기에 또 도심지가 활성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점을 지금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37번 국도가 우리 대신서부터 양평까지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 설계 비를 다 세워서 이제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제가 또 2년은 우리 농해수위에 제가 상임위원회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북내면의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또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제대로 예산이 설계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현안사항이 상당히 여지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화장장 설치가 우리 여주는 또 MOU 체결을 전 시장님이 거쳐가지고 전 시장님이 거쳐가지고 원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또 갑작스럽게 이천시에서 화장장 설치를 세종대왕면 경계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천시만 써도 한 300억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투용자 심사를 또 도나 국가에서 투용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건부로 그런 것이 이렇게 여주시와 협의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을 또 막아내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이 말씀하다시피 SK 용수, 공업 용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용인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대해서 또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얻을 것은 없고 이래서 또 협상 이런 등등을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군수님이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펼쳤어요. 시청사도 져야 되고 또 축산분뇨 처리장도 져야 되고 또 뭐 보이지 않는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뒤에서 뒷받침해서 국가에서 할 일은 제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도로 확보자 공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것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김기창 도의원님이나 서강동 도의원님이 그런 것은 최대한 또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왕복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여기에 우리 북내면의 현안상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 특경 작물 분야를 정말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또 국비가 보탤 일이 있으면 국비를 최대한 딸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목적 사업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의 시장이 되고 나서 저 동여주 IC를 일반 IC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건설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알아보니까 30년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4억 5천인가 이렇게 매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왜 이것이 스마트 IC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애초에 하실 적에 협약을 그렇게 했답니다. 30년을 두고 4억 5천이고 스마트 IC를 만드는데 그 돈을 전액을 우리 또 여주시에서 냈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제2영동 고속도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대한 일반 IC로 하려면 한 25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 왜냐면 일반 IC는 거기에 요금 받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4.5톤 이상짜리도 다 댕기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한 250억 이상 들어가야 된대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또 여주에서 거기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여주 IC를 여주 시민만 쓰냐.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쓰는데 골프 치러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수처리 시설, 특히 오수관로 이런 부분에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은 그런 부분에 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여기 잠깐 내가 업무 보고를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잠깐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정이 됐느냐? 예, 복지센터 위치가. 그랬더니 선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시민은 통과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 하실 거 저는 솔직한 얘기지 제가 농해수위 들어갈 적에 우리 여주나 양평이 워낙에 지능지역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제를 어떻게든지 해드리려고 그런 부분에 제가 농해수위에 간 이유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복지센터를 짓는 것은 좀 넓게 한 5,000평 이상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짓게 되면은 거기에 짜투리 땅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또 지능지역이 해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5,000, 저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 지능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지능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공시설은 건립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5,000평을 짓게 되면은 주차장도 크고 또 거기에 우리 여기에 부회장님도 계시지만은 노인복지관도 거기다 같이 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가 특히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저도 건의를 드리는 입장인데요. 어떻든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는 일반 가구가 경지정리 지역이나 지능지역에 집질내면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핸들링 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우리 북내면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가다 보면은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북내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요. 저희가 국회로 활동하는 동안 저희가 국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 하천이나 국가 도로나 뭐 또 여기에 개인적으로 사시다 보면은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지역 비서관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출동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금년 한해 우리 북내면이 잘 순조롭게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북내면님, 내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에 여지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2023년 대망의 희망찬 우리 개면년 새해를 맞아서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의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구현을 위해서 오늘 그 국민의 면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충우 시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여주시의 1년 총 예산은 1조 한 2-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2023년도 북내면 예산액은 여주시 본예산에는 9,020억 중 지난해에 비해서 한 7.7%는 1억 1천만 원이 증가해서 총 15억 중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 1회 2회 3회 4경 4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북내면의 현안상이라든가 당면사업이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은 또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22개 정도 되고 면적도 66평방킬로미터고 그래서 주요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주민생활 편의 민원 해소에 6억 정도, 하수도 증설에 2천만 원, 주민자치 운영에 7천, 그때 보조 사업이나 기타에 8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충우 시장님이 운영하는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지만은 그 주요한 당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부 아주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2023년 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내면의 주요 현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중요 참여 예산, 당후 행복센터 가로등 누전 공사의 36건, 주요 현황상에 아까 그 김성규 국회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외 3건, 그래서 지금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도 거기 건립에 따른 국민재산 심의도 지금 승인을 했고 앞으로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절차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과 기본계획 실시를 2024년도 이후에 2025년도에 착공과 동시에 우리 2024년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규 국회의원께서 이 북내면의 장기적이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지금은 1,000평 정도의 규모를 이렇게 부지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미래 차원에서는 5,000평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 굉장히 큰 김성규 국회의원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만약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과 최대한 대로 협조를 해서 북내면 발전에 이익을 내겠습니다. 2022년 시민 공감 현장 안담이시 건의사항도 내가 보니까 20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충우 시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절대 불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는 도와줄 사항이 과연 무엇이냐. 6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같이 집행부하고 상생과 협치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우리 면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면 과제와 현안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비전과 정책을 대안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예산 지원을
네,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해놓은 말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여주도 긴 터널의 코로나 인화의 긴토를 벗어나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움츠렸던 지역경제 활기를 불어넣을 도약과 화합의 길을 나갈 때입니다. 네, 그동안의 그 김준암 우리 국내 면장님 비롯한 각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면밀히 합심 단계에서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당첨 면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고향인 북내 면장으로 오신 김준암 면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강인한 추진력과 우리 그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앞으로 그 면민과 일심 단결하여 수건 사업하고 현안 사항을 잘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과 비전을 통해서 꿈도 희망도 북내 면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을 반증하면서 끝으로 우리 면민 여러분의 기관단체님 공직자 여러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설날 우리 가족과 친지 보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